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일 또 출근해야 될 것이에요. 혹시 어떤 분들은 뭐 오늘 오후에 운동을 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될까 봐 그 점이 가장 두렵습니다. 한때는 저는 아, 목사님은 성품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은 목회를 참 잘하시네요. 목사님은 설교를 정말 잘하시네요.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은근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제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저를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을 제가 가로막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니까 그런 말이 이제는 칭찬이 아니고 두려운 말이 됩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있기는 해요.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분이군요. 그런 말은 듣고 싶어요. 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면 주의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일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하겠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위치가, 지위가, 능력이 어떠한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사느냐, 그것만 문제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만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세요.